어, 발소리. 어, 뭐야. 응. 아, 아직 건축, 아, 오지 되자. 니나 마음에 들어? 이게 화면이 조금 작긴 한데, 게임은 진짜 잘 돼. 완전 빨라. 이렇게 무선 충전도 되고, 5화에서도 지원돼서 영상 찍을 때 손떨림 방지도 되니까 정말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와이는 엄마 마이맘입니다. 오늘이 바로 애플 SE 출시하는 날이죠. 저는 또 이번에도 용감하게 픽업 예약도 하지 않고 애플샵 앞에 와 있는데요. 애플샵이 오늘 12시부터 문을 열어요. 지금 몇 분 전인데 아직 오늘 안 열었네요. 사람들이 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줄이 아주 길진 않아 보여요. 저 왠지 오늘 지금 예약하고 금방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볼게요. 바로 예약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따가 1시 반에 픽업하러 오라고 하네요. 1시 반이면 진짜 빨리 된 거예요. 지금 막 12시 2분을 막 지났거든요. 지금 매장 문은 열리고 이제 픽업이 시작되니까 저는 1시 반에 와서 이제 제 SE를 픽업을 하면 됩니다. 자기 뭐 먹을 거야? 나는 봉골레 먹을 건데. 나는 샐러드 하고 나도 파스타 먹을래. 진짜 맛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집에서는 안 해먹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집어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죠? 여기는 오일이 맛있다. 이건 발사믹도 안 들어있는데 담백하고 맛있어요. 제 메뉴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아니스 나플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감베리 크레마예요. 매콤한 크림인데 엄청 뜨거워요.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마이린 오빠가 좋아하는 봉골레도 나왔는데요. 항상 이거만 먹거든요. 맛있게 먹어. 드디어 1시 반이 다 돼갑니다. 이제 레드를 픽업하러 가는데요. 저는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커피도 사고 또 아트박스도 가고 캐리마켓 가서 리니 옷도 샀어요. 이제 가서 핸드폰도 픽업하고요. 또 저 앞에 액정 유리 깨져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한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개봉해 봐야겠어요. 네, 여기로 갈게요. 여기 서세요. 네네. 이제 이쪽으로 못 먹어보면 한 사람도 못 먹어보니까 잠시 기다려보면. 네. 근데 이제 모아보니까 예쁘네요. 특히 SE 완전 가볍고 엄청 간단해 보여요. 여기 잠깐 여기 있네요. 헤헤 예쁘다. 아이폰 SE 너무 귀엽다. 이거 11 엄청 작다. 감사합니다. 이건 11 프로. 제게 지금 11 프로고요. 이게 아이폰 SE인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화면 사이즈는 좀 차이가 나네요. 위아래 이렇게 있고 홈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 땡겨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새거 느낌 좋아. 어, 내전하기 새거 됐다 이제. 다시 애껴줘야겠다. 마지막이 되게 완전 반짝반짝해졌고요. 오늘 SE 사러 왔는데 왠지 11이 새거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여기 SE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잔! SE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레드를 구매했는데요. 여기 사과도 레드로 되어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리니랑 개봉해 보고 싶네요. 리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짜잔! 엄마가 아이폰 SE를 사왔습니다. 아니, 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좋아하지. 최신폰이잖아. 최신폰은 만져보는 것도 너무 좋아. 와, 여기 화면이 되게 예쁘다, 엄마. 네, 지금 상대를 거꾸로 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 거꾸로 졌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아이폰은 원래 홈버튼 없는 게 익숙하잖아, 최근에는. 뭐 아이폰 10도 없었고, 최근 거는 다 없었는데 이번 아이폰 SE는 이렇게 홈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거 홈버튼도 알아? 알지, 엄마. 이번에 이 아이폰 SE가 세 가지 색깔로 나왔다며.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이 제일 인기가 많대. 맞아. 이 아이폰 SE가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성능은 업그레이드 됐대요. 오, 됐다. 와, 한 번에 A핀이 벗겨지고요. 딱 벗겨지고 개봉. 어, 일단 디자인 바이 애플 잉크 캘리포니아. 네, 돼 있고요.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하고. 뭡니까? 패스야? 패스? 아니, 한번 볼까? 해야지. 이렇게 빨간색 예쁘게 들어있는데. 오,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빨간색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같은 건가? 그리고 유심 집기는 거. 유심 집기는 거 얇은 거 들어있고 설명서. 그리고 또 뭐 길게 써있는 거. 그다음에 애플 스티커. 끝. 그리고 아이폰 SE 레드가 들어있습니다. 와, 뒤 색깔이 너무 고급진데? 어머 예쁘다. 완전 빨강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밝은 빨강인데 되게 예뻐. 그래? 응. 왕눈이가 하나 달려있네. 그리고 그렇네.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뒷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11은 3개인데 얘는 하나. 그리고 카메라 사이즈도 살짝 더 작아진 느낌이네요. 11보다 좀 작네. 네, 그리고 여기 핸드폰 밑에 보시면요 레드라 그런지 프로젝트 레드 아까 봤던 거 써져 있어요. 네, 이렇게 써져 있고 앞면은 와 이거 홈버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홈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아이폰 8은 사과가 약간 더 위쪽 한 이쯤에 있었는데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엄마 근데 왜 레드 샀어? 레드가 예쁘잖아 리나. 근데 이 카드 뒤에 보니까 원래는 에이즈 패치의 수익금에 일부러 기부한다고 해. 아. 근데 당분간은 코로나 퇴치 위해서 기부한다고 하네. 좋은 일에 쓰이는구나. 다른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고요. 아 무선 너지지. 네,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5W 아이폰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옆에 엄마의 아이폰 11 프로를 뒀는데요. 지금 보면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나요. 지금 이 아이폰 11 프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 11인데 높이도 살짝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위에 올려서 한번 겹쳐보면요 이렇게 가로 차이도 조금 납니다. 두께도 아이폰 SE가 조금 더 얇은 느낌이죠? 아이폰 SE가 사이즈만 작지 성능은 정말 좋아요. 일단 이 아이폰 SE에는 A13이라고 하는 최신 칩이 들어있어서 게임도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아이폰이 원래 게임 잘 되잖아. 맞아, 최적화가 돼 있어서 핸드폰이 정말 빠르대요. 그리고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OIS? 맞아요, 그 기능인데요. 맞아, 그 기능 비싼 폰에만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좀 중저가로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폰에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사진 찍을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막권은 3개인데.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카메라 크기도 좀 차이가 있는데 카메라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아이폰 SE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가격 아닐까요? 맞아 맞아. 이전 아이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가격 대비 좋게 나왔거든. 엄마 나 그럼 이거 한번 켜서 써봐도 돼? 탐내는데 이거 아빠 거로 사온 거야. 오케이. 나 진짜 못한다. 오. 오케이 컷. 오. 여러분 사운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게 막총을 쏘면요 화면으로 울려요 소리가.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현실감 있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설정을 해도 렉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과 교전을 할 때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가서 굉장히 좋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은요 화면이 조금 작아요. 제가 원래 조금 큰 화면에 핸드폰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버튼 위치랑 그런 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 버튼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뭔가 딸깍딸깍 누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폰 SE는 무선 충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바로 충전됩니다. 사실 조금 어두운 데서 핸드폰 충전기 연결하라 하면은 여기 막 안 보여서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기가 되면요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는 무선 충전도 좋지만 고속 충전도 가능한데요. 18W 충전기로 무려 30분 만에 50%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충전되죠? 그리고 100% 배터리를 채우면요 무려 13시간 동안 계속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밤새 볼 수도 있겠는데요? 3, 2, 1 장소는 아니고요. 아이폰 SE는 1m 깊이의 물에서도 무려 30분간 생활방수가 된다고 해요. 예전에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면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핸드폰을 켜곤 했는데 이제는 긴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사진도 되게 잘 나온다. 그래? 응, 나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엄마를 제한 여기 배경들 있잖아. 약간 뿌옇게 나왔구나. 진짜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근데 너 사진 왜 이렇게 못 찍니? 못 찍어도 카메라가 커버해주잖아 엄마. 구도가 약간 별로다 야. 그래? 엄마 이거 셀카도 되게 잘 나온다. 봐봐 여기야 카메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엄마 불쌍해 보인다, 야. 엄마 표정 봐. 아들 몰아주기. 지금 보면은 우리 사람을 제외한 또 여기 뒷배경들이 날아갔잖아. 우리가 또 강조가 돼, 강조. 셀카도 그게 되는구나. 미다 마음에 들어?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일단 이 핸드폰이 성능이 되게 좋더라고. 아, 그래? 어, 그래서 아까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속도 되게 빠르고. 엄마 빨래는 또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아, 소리가 그래? 너무 막 선명하게 그치? 들려가지고. 진짜 현실감 있게 하지. 그리고 사이즈도 딱 좋아, 내 손에. 그치. 내 손에 딱 들어와가지고 절대 안 떨어뜨릴 것 같더라고.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난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내가 원래 좀 화면에 큰 폰을 사용하잖아. 그래서 원래 폰하고 이 화면의 사이즈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색하더라고. 괜찮아, 이거 아빠 거야지. 난 네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거지?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린 가족이 아이폰 SE를 개봉해서 잠깐 사용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이린 TV와 마이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